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리 88-13번지이고요. 요 도로를 통해 300여미터를 진행하면 입장면과 북면을 연결하는 위례성로가 나오는데요. 좌회전으로 2km 지점에 둔포 성환, 진천 백곡간 성진로가 있고 거기서 좌회전으로 2.5km를 진행하면 입장면 소재지가 나오네요. 요 주변은 임야를 개발하여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 중이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야외카페의 명소가 바로 이곳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 카페의 이름은 오르페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전신주까지의 라인을 기준하여 오른쪽은 도로용지이고 왼쪽이 매매대상 대지가 되겠네요. 전용 주차장의 면적이 상당히 넓죠. 오르페가 위치한 대지의 용도 지역은 관폐율 40%의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오르페가 차지하고 있는 대지의 면적은 577평인데 이곳까지의 진입도로에 32평의 지분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네요. 지금부터 심플하면서도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진 오르페의 정원을 둘러볼 건데요. 대지 577평의 면적 중에 약 120평 정도는 오르페의 건물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약 120평 정도는 주차장이 차지하고 있고요. 건물과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337평의 면적이 잘 꾸며진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에어컨이 설치된 투명 방갈로 같은 이 설치물은 당연히 건물에 포함이 안 되는 거겠죠. 이 577평의 대지상에는 두 동의 건물이 있는데 둘 다 고급 경량 철골조로 22년 3월 3일에 준공이 되었고요. 두 동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소매점의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르페의 매장으로 사용 중인 A동으로 55평의 면적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소매점의 용도이지만 주택으로 사용 중인 B동으로 22평의 면적인데요. 복층식 구조로 1층엔 넓은 거실에 주방과 화장실과 다용도실이 있고 2층엔 거실에 전망 좋은 방 2개가 있는 구조네요. 현재 오르페의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사용 중이고 하수처리는 종말처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5분 정도 더 정원을 둘러보고 나서 건물 외부와 카페 내부 그리고 주택을 보여드릴 건데요. 빨리빨리 건물이나 보여주지 왜 마당은 뺑뺑 돌고 앉았냐 싶으시죠? 저도 빨랑빨랑 촬영 마치고 충주로 가고 싶은 마음 불뚝인데요. 매장에 손님 여러분이 한참 담소 중이라 촬영을 할 수가 없어 이미 뺑뺑 도는 중이라는 거 이해 바라고요. 이 영상의 목적은 오르페의 홍보 영상 겸 매매 영상입니다. 매매면 매매고 홍보면 홍보지 뭔 시작이냐 싶으시죠? 이 오르페의 희망 매매 가격이 13억 원이거든요. 요즘 같은 아사리판 경제 시국에 13억 원이 카페 인수가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전원주택 한번 살아볼까? 카페 한번 차려볼까? 싶은 분 계시죠?
그렇다면 마당 넓은 전원주택에 살면서 야외 정원이 잘 꾸며진 카페를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갓 구워낸 빵의 맛과 갓 볶아낸 커피 향이 아주 일품인 천안 안성의 명소 오르페. 시간이 되신다면 아이들, 가족들, 친구들 또는 연인분과 방문하셔서 행복한 추억 만드시다가 이거다 싶으시면 그냥 인수하시죠. 뭐 가격은 제가 가지끈 해보겠습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야외카페의 신흥 명소 오르페의 매매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리 88-13번지이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직사각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대지 577평의 지상에 55평의 카페와 22평의 주택이 있습니다. 제1종 근생시설 용도에 고급 경량 철골조로 22년에 준공되었고요. 넓은 주차장에 탁 트인 시야, 잘 조성된 외부 조경이 돋보이네요. 소유주께서 원하시는 희망 매매 가격은 13억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